높아지는 건물과 빡빡해진 건물 간격에 일조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보도에 김대웅 기자입니다. 청주의 한 45층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. 단지 바로 앞에 15층 규모 오피스텔 2개 동이 잇따라 지어지고 있습니다. 인근 아파트에 들어가 보니 동쪽부터 남쪽 방향을 모두 새 건물이 가리고 있습니다. 답답하죠. 햇빛, 일단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그게 문제죠. 건물이 쫙 들어서면서 햇빛이 다 가린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, 여기는. 주민들이 전문업체에 의뢰한 결과 저층 20가구에 최소 1시간에서 3시간 넘게 햇빛을 가렸습니다. 결국 해당 주민들은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. 입주할 때 전혀 뭐 이런 내용 안내받지 못했지만 일조권 침해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.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건물과 건물 사이가 10m가 채 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일조권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청주시의 입장입니다. 건설사는 입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설계를 일부 변경했다며 이미 건축심의를 통과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 인근의 다른 단지도 바로 앞 상가 건축을 두고 곳곳에 현수막이 걸리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현행법상 일조권은 주거지역에만 적용되지만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지면서 상업지역에도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.